381페이지 농지 취득 실무입니다. 공법에서 농지법이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되죠. 공법에서 가장 점수 받기 좋은 곳이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세 개입니다. 이 세 개에서 16문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인터넷에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농지법은 공법에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아예 포기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농지는 실무에 가서도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또 쉽게 나옵니다. 농지는. 자, 38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 농지의 개념입니다. 예,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는 무조건 농지입니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근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땅이면 대지라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게 됩니다. 대. 지목은 된데 여기에 시골의 집터에 집이 무너지고 여기에다가 배추를 3년 이상 심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지이기 때문에 만약 이 땅에다 다시 집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를 공시지가 30%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적발되기 전에 배추 뽑아내고 농사 안 지었다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누가 옆집에서 민원 넣으면은 예, 돈을 내야 될 수 있다고요. 자, 양가로 2번 농지 소유 제한입니다. 농지는 동그라미 1번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양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농사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공법이니까 이렇게 열거가 돼 있잖아요. 전부 그 공법 스타일입니다. 기억이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경우 니언,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소유하는 경우 디귿, 주말 체험용 농, 리얼, 상속, 그 다음에 미염에 8년 이상 재촌 작용하다 이농하는 경우 등은 농지를 농사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경우 마찬가지죠.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이거는 농사 안 지을 땅이니까 농사 안 지으면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382페이지 양가로 3번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이 옛날에 있었는데 원칙 옛날에 뭐 5만 제곱미터 이런 게 있었는데 삭제됐고요. 지금은 예외적으로 세 가지만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8년 이상 재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각각 1000제곱미터 하면 X죠. 이게 중개실무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주말 체험용 농 세대원 합산해서 전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 경영하면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이번에 양가로 1번 공법시험에 판례가 출제된다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못 받았다고 매매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요건을 보면 383페이지 양가로 3번 시구 읍면장에게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시구 읍면장입니다. 시구 읍면장 군수는 없습니다. 군수 대신에 읍장 면장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을 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384페이지.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받으려면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억해 보니까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은 33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리언에 곤충 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 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는 165제곱미터, 약 50평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은. 그다음에 이런 비닐하우스나 곤충 사육사를 뺀 나머지 일반 농지는 1000제곱미터, 약 300평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곤충 사육사가 가장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곤충 사육사는 50평만 돼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을 수 있어요. 이 농사만 이것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농지 위탁 경영입니다. 위탁 경영은 원칙은 안 됩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은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도 원칙은 안 됩니다. 385페이지.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국가지자체, 2번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경우, 그 다음에 3번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 이농하고 있는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용 허가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가능하고요. 그 10번에 동그라미 디귿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밑줄 지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임대차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은 60세 밑줄 치시고 이상 되어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5년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예, 60세,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임대차 할 수 있다고, 이제 힘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농사 더 이상 못 짓는 경우, 지금은 시골에 가면 60살이면 완전 아가죠, 아가. 애기입니다, 애기. 최고 나이 어린, 저도 형님이 66살인가? 그러는데 지금 마을 이장하고 있고 최고 어린애 취급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낮았으니까 60세 넘으면 힘들어서 농사 못 지으면 임대차가 가능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386페이지. 우리 중개실무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농지의 법에 대해서. 근데 공법에 한 문제 반드시 두 문제 나오니까. 자, 386페이지 양가로 3번. 임대차 계약 방법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 1번, 이게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농지도 인도받고 시군 읍면장 확인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동그라미 1번 3년 동그라미 하세요. 3년.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농지는 3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죠. 최단기 존속기간이.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최장기는 10년이죠.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모두 없습니다. 지상권의 최단기는 경고한 건물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장기는 없습니다. 농지법은 최단기가 3년입니다. 387페이지 임대차에 관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묵시적 갱신입니다. 동그라미 1번 3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3개월
임대인이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도 농지법, 주택, 상가, 민법, 그 다음에 전세권 이 다섯 가지를 비교해야 돼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예, 농지의 경우 주인이 3개월 전까지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제 더 이상 농사 짓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임대차 안 하겠다 말 안 하면 또 3년 더 연장되는 거죠. 민법의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나 모두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민법의 전세권. 그래서 묵시적 갱신도 다섯 개 법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처분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처분 등의 처분인데 388페이지 387페이지 그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1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농사 안 지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그래도 처분을 안 하면 예,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명령. 양가로 3번 388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양가로 3번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양가로 5번 38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토지 가격의 100분의 20 밑줄 치십시오.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농사 안 지으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처분 안 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다.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100분의 20, 20%씩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할 수 있다.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죠.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도 다섯 개가 있어요. 이거 항상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돼요. 농지법, 건축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다섯 개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중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출제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형법의 일사부재례의 원칙 예외입니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제로는 하지 않죠. 한 번 처벌받으면 똑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강제로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죠.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393 중개기법 및 경영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경영 못하면 혼자만 망하면 되지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4페이지 아이다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이다의 원리.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게 아이다의 원리. 어떤 물건을 보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Attention, 주의 주목을 하고 Interest, 흥미를 느끼고 Desire, 욕망을 느끼게 욕망,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Action, 행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징, 계약 체결 시도는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셀링 포인트는 398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기술적 측면, 동그라미 2번 경제적 측면, 동그라미 3번 법률적 측면. 이거 외에도 정책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을 보면 398
부동산의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설비나 구조, 기초의 경고, 동선의 합리성 등이다. 그러나 건축공법이나 건축설비 등 기술적 측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공법, 신소재 개발로 점차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라도 똑같은 면적이라도 새 아파트가 더 비싸잖아요. 그건 기술적 측면으로 왜 비싸냐? 이거 새로 처음 이제 금방 새로 지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 새로운 자재를 썼기 때문에 비싸다.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런 말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은 부동산의 가격이나 임료의 하자 유무를 중요시한다. 만약에 전세가 1억짜리도 있고 9천만원짜리 있으면 9천만원짜리 중개할 때는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싸다는 걸 강조해야 되겠죠? 비싼 걸 중개할 때는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면 됩니다. 9천만원짜리 전세 있던데 이게 왜 1억짜리 하라고 하냐? 예, 9천만원짜리 있는데 그거는 은행 융자가 많아서 보증금 뗄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1000만원 더 주고 그래도 보증금 확실하게 받아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양가로 3번 부동산의 종류별 판매 소구점인데 즉 셀링 포인트인데 시험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 사장님 추천 좀 해주세요. 아파트가 좋을까요? 단독주택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단독주택이 좋은 걸 알려져 있지만 그건 절대적이진 않다. 상대적이다. 아파트 계속 살려고 마음 먹는 사람한테는 예,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뭐 앞면물 옆집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니까 별 문제는 없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예, 되겠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영 시험에 안 나옵니다. 최근에 407페이지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오늘 그 질문 하신 분 구두계약도 계약 아니냐?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 현실적으로는 실무에서는 구두로만 계약해 놓으면 나중에 그 계약 깨지면 사실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하면 소송비 들고 쉽지 않죠? 돈을 주고받아 계약금 주고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문서로 쓰고 계약금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안심이 돼요. 그전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가계약금을 많이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느긋하게 계약 써도 된다 하면 계약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일단 계약금, 가계약금부터 입금시켜놓고 계약서 쓰러 오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아직 계약서는 안 쓰고 가계약금만 입금시켜놨는데 이제 계약이 깨지면 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계약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못 돌려받고 계약이 성립 안 됐다고 본다면 막연하게 좋은 물건 하나 잡아달라 이런 거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고요. 몇 동 몇 호 계약금 중 일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입금시켰다면 그건 계약금이죠. 그래서 못 돌려받습니다. 민법에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계약금도 계약금하고 똑같다. 408페이지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인데 당사자 확인입니다.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자연인인 경우 권리 진정성 확인인데 진짜 자기 소유자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분증 보고 그 다음에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 필 정보 이 세 가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업에서 개업 공개사들이 등기필 정보는 거의 확인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그래 가지고 남은 물건 팔아먹었으면 개업 공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자연인인 경우 동그라미 2번 행위 능력 등의 조사인데요. 그 권리능력, 의사능력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권리능력 있죠. 의사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제한능력자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도 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하고 계약해도 됩니다.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야 되며 설령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과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옛날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물론 무조건 피한정 후견인,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공인계사법에서는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예,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확인하려면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됩니다. 40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임의 대리인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중개업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소유자입니다. 남편 출근하고 회사 가고 없습니다. 근데 부인이 그 남편이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안 떼놓고 가고 없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서류 다 가지고 내일 계약하러 오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서류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없이 계약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서류 없이 계약합니다. 민법에서 반드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은 없죠.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만 하면 되잖아요. 수권 행위가 있으면 되고 현명주의 대리인이라는 걸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대리인 누구 왔을까니 부인이면 부인 사모님 왔는데 계약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통화 녹음하면 되겠죠. 그럼 된다고 하면 그럼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첨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하고 그대로 계약서에 적어주면 돼. 언제까지 인감증명 위임장 첨부하기로 한다. 그 첨부 안 해도 그건 개업공개사 책임이 아니에요. 개업공개사가 강제로 나무 인감률 떼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돼. 통장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돼요. 실무적으로는. 통장 번호만 불러달라고 하면 위조된 통장일 수도 있어요. 통장 원본에 보면 원본 회사에 가져갔다고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로 보내라고 해야 돼. 문자메시지로. 그럼 통장 맨 앞에 보면은 발급 연월일 나와 있고 발행 회차도 나와 있고 연결 계좌도 나와 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2000년도에 통장 만드는 걸 20년 썼는데 59번 지금 재발급했더라고요. 다 써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재발급했더라고 평균적으로. 그런 거는 주거래 은행 통장이기 때문에 위조된 통장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금시키면 나중에 대리권 안 줬다 이런 말 하기 어렵겠죠. 그 대리인한테 돈 안 주고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입증하려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 계약 체결합니다. 임의 대리인. 그 디귿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받아두는 게 바람직하다. 실무적으로 바람직한 거지 꼭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피상속인은 사망하고 아직 상속인 명의로 등기 안 된 상태라면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종중재산 처분하려면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이 따르고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된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격리부장하고 계약하려면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410페이지 필기도구는 연필로 적은 계약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은 있습니다. 말로 해도 효력 있잖아요. 구두로 해도.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안 지워지는 걸로 적는 게 좋다. 지금은 컴퓨터로 다 찍고 있죠. 워드치 가지고. 양가로 2번 용어는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되고요. 양가로 3번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피하고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게 좋다. 우리 은행에서 돈 찾을 때 1,000만 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이렇게 적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적고 뒤에다가 이렇게 병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변기하는 것은 상관없다. 1,000만 원 해야지. 그냥 1,000만 원 해놓으면 앞에 9 갖다 붙이면 9,000만 원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적는 게 좋다. 근데 실제 우리 계약서 적으면 현업에 나가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자로 하면 한자로 지켜지고 한글하면 한자로 다 한글로 지켜지더라고요. 아라비아 숫자는 잘 안 적죠. 금액을 적을 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서식입니다.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411페이지 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9번에 있나요? 인물계약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 9개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411페이지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은 신분증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물건의 표시는 주소 적을 때 도로명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물건 표시 적을 때는 집번 주소를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소를 두 번 적어요. 아파트 팔려면 물건 표시는 집번 주소를 적고 맨 밑에 매수인 매도인 인적 사항 적을 때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요.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거래금액, 그 다음에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인데 411페이지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죠. 통상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일시불로 다 사도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계약금만 조금 걸어놨다가 나중에 막판 돼서 계약 깬다고 하면 계약금 100만 상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계약금 100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도금을 지급 아니면 계약금만 지급하면서 중도금 안 지급 안 하려면 현업에서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중도금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계약금 1,000만 원 걸면 500만 원 계약금이고 500만 원 중도금으로 보기로 한다. 중도금으로 본다. 아니면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특약으로. 또 중도금 하러 나오기 힘든다고 하면 왜냐하면 중도금이 지급돼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는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면 골치 아프죠. 나중에 이사 날짜 하루 전에 그렇게 계약금 100 상환하고 계약 깨겠다 해버리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중도금을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게 좋다. 412페이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통상 10% 지급하고 있는 게 관행이다. 다만 과도한 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게 판례이다. 1억이 매매 대금인데 계약금을 5천만 원 걸었다면 1천만 원 계약금이고 4천만 원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게 판례라고요. 계약금의 법적 성질입니다. 계약금은 증약금, 그 다음에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근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배액을 상환한다고 하면
만약에 매매 대금이 1억인데 계약금을 1천만 원 지급했어요. 계약금 1천만 원 지급했다면 받은 매도인은 이게 1천만 원에다가 자기 돈 1천만 원 더 보태서 2천만 원 주고 계약을 해지할지요? 그럼 해약금이 2천만 원입니까? 1천만 원입니까? 1천만 원이에요. 계약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1천만 원은 해약금이고 나머지 1천만 원 받은 거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얼에 특약 없어도 24시간 이내에 해지하면 계약금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X로 줄여졌어요. 두 번. 그런 말 없죠? 무조건 계약금 받았으면 안 돌려줘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413페이지 물건의 인도일시입니다. 잔금 치르는 날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자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최소한 열흘 전에는 미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사 날짜 언제 몇 시로 차 불러놓으셨죠. 이런 거 확인. 문자로 말로 구두로만 하면 녹음해 놓으려면 피곤하잖아요. 물론 중개사무소에서는 휴대폰은 무조건 녹음되도록 해놓기는 해놔야 돼요. 그래서 1도 1시 이런 걸 정확하게 시각까지 적는 게 좋다. 보통 11시 이럴 때 많이 해요. 이사 시각을. 11시에 잔금 치른다 이 말은 11시까지 짐 다 빼고 잔금 주고받고 한다 이 말이죠. 권리 이전 내용. 뭐 융자를 안고 그 근저당 인수 조건부를 할 건지 말소 조건부를 할 건지 이런 거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거래 계약이에요. 거래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모두 거래 계약이죠. 그래서 따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그 밖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밖의 약정상 적으면 되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5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전자계약 시스템 여기에서 올해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출제되죠. 작년까지 없다가. 자, 그래서 415페이지 전자계약 시스템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 임차인에게 대출금리를 0.1%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뭐 구체적인 건 사실 그 은행에 확인해 봐야 돼요. 어쨌든 금리 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은 지금 매수인 임차인한테만 있고 매도인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도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제 전자계약 작성하자고 하면 되겠죠. 2번 전자계약 회원 법무 대리인만 등기수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MOU 체결된 법무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변호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받는다. 이것도 매수인이잖아요. 등기하는 사람. 매수인한테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는 스마트폰 앱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받으면 비대면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비대면 계약 사람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주인이 뭐 방 한 칸 계약할 때마다 매일 오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비대면 계약 체결할 수도 있다. 416페이지 이제 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따로 종이 문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다. 시스템상 해제하면 해제 신고가 접수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16페이지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인데
효과를 보니까 종이 문서 대신에 온라인 전자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하다. 2번,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된다. 반드시 본인 명의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없으면 안 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 중개업소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인데 이게, 그래서 전자계약서 치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회원 전자계약서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개업공개사는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되지만 거래 당사자는 회원 가입 없어도 가능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7페이지 전자계약이 가능한 부동산 종류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7번, 개인간 직거래는 즉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만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전자계약서 작성 불가능합니다. 8번,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이제 가능합니다. 분양계약도 앞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2018년부터 분양계약도 전자계약을 하고 있고요.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은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전자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정보 및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5년 동안. 자, 양가로 2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자계약 시스템 이때까지 말했던 건데 경제성, 금리 할인해 주기 때문에 금리 할인해 주고 두 번째 법무사 수수료 할인해 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발급 서류 발급 최소화,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 등을. 그 다음에 편리성, 418페이지,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 보관할 필요가 없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무료 자동 부여되고요. 실거래의 신고도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매도인 혜택은 없다고 했는데 뭐 도장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거는 매도인도 똑같죠. 금전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매도인은. 안전성,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위변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확인 설명서 빈칸 나누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아요. 빈칸 다 채워야 돼요.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예, 이건 개업공개사가 회원을 가입해야 되니까 무등록. 남은 거 빌려가지고는 가입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문 확인 철저하게 한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니까 남은 물건 팔아먹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주민등록증 위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중개보수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이거는 물론 개업공개사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경우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 등기 절차, 그 MOU 체결된 해당 법무법인에 가면 30% 할인해준다. 대출 서비스 할인해, 우대금리 적용해준다. 자, 그 다음에 419페이지 3번, 개업공개사 관련입니다. 회원가입, 개업공개사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 약관을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도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은행 법용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로부터 새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전자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은행 법용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양가로 이번에 나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회원은 사업자 법용 또는 특수목적용 부동산 거래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의 하나여 전자계약서에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의 법용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20페이지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의 부동산 전자계약 소개 메뉴 중 전자계약 따라하기로 들어가면 회원가입부터 공인인증서 신청, 전자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동영상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동영상이 한 12분짜리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인터넷에 지금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쳐가지고 한번 홍보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거래 당사자 서명입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지금 이게 공인중개사 회원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 개업공개사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임의로 만든 말이 아니라 이게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주 하는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걸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회원이 엄밀히 말하면 개업공개사 회원을 말하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면 PC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계약 대상 목록에서 서명 진행할 계약건을 선택하고 거래 당사자 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 당사자에게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거래 당사자는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가 제시하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서명 진행할 계약건에 계약건이 선택되면 거래 정보를 확인한 후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 신원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 본인 인증 및 자필 서명을 거쳐 전자 서명을 진행한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5번 맨 밑에 공동중개의 경우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진행 시 각 개업공개사는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421페이지 양가로 6번 계약서 확인 설명서 등인데 동그라미 2번 계약서는 5년 동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 확정일자는 그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거래각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결과도 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2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인데 그러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 안 해도 된다 하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을 진행해야 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현재 신분증 확인 위에 더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서 휴대폰 인증 및 신분증 촬영을 지원할 수 있다. 동그라미 니언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이제 지금 거래 당사자를 말하는 거죠. 태블릿 PC를 보다 넓은 화면에서 전자계약 앱 실행을 위한 기기일 뿐이므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태블릿 PC가 있는 경우 전자계약 앱 설치 후 가능하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태블릿 PC가 그 중개사무소에는 거의 있어야 되겠죠. 휴대폰 가지고 확인은 좀 화면이 좁으니까 힘들고요. 자,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이 전자계약서와 관련된 건 제가 문제 10문제 만들어놨어요.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요. 이게 법조문에 없는 거니까 어려워요. 올해 또 처음 신설됐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계약서 금인부터 422페이지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